사실 뭐 인류 역사라는 것이 혁신의 역사지 않습니까? 도구의 발전사고 그런데 이 AI 혁신하고 여타의 그런 지금까지 혁신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 혁신도 AI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런 혁신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혁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혁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푸시, 마켓 풀, 이 두 가지 방식인데 테크놀로지 푸시는 어떤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구현시켜 솔루션으로 구현시키는 방식의 그런 방식이고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예. 혁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푸시와 이 마켓 풀 방식입니다. 테크놀로지 푸시는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구현을 시키는 이 솔루션 형태의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마켓풀은 반대로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마켓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네요. 네네. 아주 큰 차이네요. 네. 마켓풀이냐 테크놀로지 푸시냐 그죠? 네. 마켓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혁신에서는 마켓풀이 쉽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었고 헨리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뤘는데 헨리포드가 당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더 빠른 말 외에는 그 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내 삶에서 뭐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AI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들을 통찰해서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그런 완전히 출발점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마켓풀이랑 기본적으로 시장의 니즈라는 것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것은 뭐 아예 모르는 상태니까 그죠? 맞습니다. 뭐 AI 꼭 AI 베이스라고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란 것을 그냥 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죠? 네. 그 이후로 그냥. 예.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제 아이팟과 아이폰 내놓을 때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이런 겁니다. 소비자는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터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깨달을 만한 거를 제공해서 사람들은 그걸 써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에는 이 사회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좀 개방된 마음 자세나 이런 게 참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뭐 규제 당국도 좀 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글쎄 저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네. 나이가 좀 든 사람들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개방성이나 굉장히 중요하겠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AI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긴 한데 알렉사 한번 보시죠. 이 알렉사가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만 언제 출시가 됐습니까? 2016년 만들어진 건 2015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초창기에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상용화 된 거는 2016년부터라고 봐야 하겠죠. 30개에서 지금 이제 한 8만 개. 네네, 수행하는 이제 기능 스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0개에서 8만 개로. 네네,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네. 혹시 몇 대나 팔린지를 아십니까? 제가 그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가정에 다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산층들은 대부분.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디바이스가 보급된 것보다도 알렉사가 개방 정책을 했는데 다른 회사의 냉장고에서 알렉사랑 연동을 해서 이 알렉사를 불러서 아마존.com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동차에서도 알렉사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제휴를 통한 개방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마존이 섭렵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하겠죠. 대단하네요. 이게 기능이 30개에서 8만 개 정도 되면은 웬만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그런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참 혁신가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사 하나가 미국의 보통 중산층들한테 그런 AI 기반을 둔 뭔가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겠네요. 네. 사실 그 아마존이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는데 노트북을 사기 전에 이 아마존.com을 먼저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접속하는 채널이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접속한 다음에 좀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아마존.com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그 중요한 첫 접점을 구글한테 잃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걸로는 이제 폐가 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아마존이 구상했던 거는 기존의 이 검색 엔진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말로써 뭔가를 주문을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냉장고를 열어서 물이 다 떨어졌네, 우유가 다 떨어졌네, 그럼 그 순간에 바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시간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장악하자. 이게 아마존이 지향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이 에코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 또 알렉사 가상비서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은 앞날인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도 굉장히 똑똑한 회사예요. 그 아마존의 이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이 향방을 구글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구글도 그걸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 세우고 준비를 해왔죠. 구글도 이런 가상비서 디바이스를 일찍부터 내놨고요. 이 가상비서 디바이스 판매량은 구글 제품이 그 아마존 제품을 좀 앞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디바이스에 한해서만. 예. 구글 나름대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은 이 검색 엔진과 또 AI 기반은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그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발달된 회사들을 대규모로 또 인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앞날은 어둡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이제 일단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쇼핑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기반 둔 그런 디바이스가 만일 나올 수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지르겠는데 네. 그냥 자연으로 그냥 주문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가상비서가 나타나면서 가상비서 시장이 있지만 가상비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또 창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성 쇼핑 시장입니다. 음성 쇼핑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싶은데 쇼핑하는 것 자체가 카드 인식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젊은 분들 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온라인 쇼핑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접속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음성 쇼핑은 뭐냐면요,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를 멈추고 컴퓨터 앞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물만 좀 끄고 바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뭔가 사고 싶은 게 떠올랐다. 책을 덮지 않고 말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쉬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면서 옷을 고르듯이 이 가상비서라고 하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또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관들이 이 음성 쇼핑 시장의 잠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음성 쇼핑이 굉장히 생소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상비서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상비서를 이용하는 그 빈도가 크지도 않고 또 쇼핑에 이걸 이용을 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이 좀 수용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 자체가 만약 앞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근데 참 아마존은 그 굉장히 그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와 접점을 그쪽 사람들이 먼저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 거 맞습니다. 일단 모든 기업이 시장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마존은 시간 점유율을 끌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구매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컴퓨터 앞에 컴퓨터가 있는 곳에 혹은 이제 모바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이 지금 열려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마존은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모든 시간이 쇼핑의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자. 그러면 뭐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고 동시에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언제나 쇼핑할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그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또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까? 또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가.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타이밍이 좀 엇갈리는군요. 최근에 그 최근에 나이키가 셀렉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AI 회사인데요.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나이키에서 이제 신발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이제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뭐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예측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이 셀렉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정확성,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고객의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데 그 예측하는 그 기간이 과거의 수요 예측하기에는 많게는 한 6개월, 적게는 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렸다면은 이거는 거의 일주일 안에 또는 며칠 만에 새 제품에 대한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가지고 오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경향은 대기업에서 이런 그 잘 고도화된 AI 제품을 물론 만들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인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것은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집필한 한동대학교 ICT 학부 장업학부의 안두희 교수님하고 정두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